그대로 쓰자. 그대로 쓰자. 그래서 가자. 와, 손 안 든다. 야, 이거 제대로다. 청사빠부터 첫 번째 라운드 선수 호명하겠습니다. 박민규 코치님, 첫 번째 1라운드 출전 선수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 1라운드는 정다운 선수님입니다. 가자! 정다운 선수가 1라운드부터 나와요? 와, 정다운을 내보낸다고? 정다운 선수를 1라운드예요? 아니, 일단은 뭐냐면은 일단 선제를 먼저 제압하고 고속도로처럼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여기에 중량급이니까 줄리엔 강, 샘 해밍턴, 황충원 셋 중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어떤 승부를 할지 캡틴 코리아의 첫 번째 선수 자, 발표해 주십시오. 누구로 가지? 저희는 줄리엔 강 선수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와! 와! 우리 됐어. 밑에 있잖아. 오! 줄리엔 강입니다. 정다운 대 줄리엔 강. 바로 붙인다고? 와! 바로 시작과 동시에 와! 상대들의 매치. 우리 너무 만난다. 우리 너무 만난다. 중량급 제 1경기 삿바보로 장탈전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드레싱이 야, 정대우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네요. 리벤지 매치 줄리엔강 버텨내면서 줄리엔강 흙을 뚫고 말아요. 정다운이 힘으로 또 한 번 줄리엔강을 누릅니다. 기회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는 거 절대 생각 안 해요. 다 이긴다 무조건. 빈틈은 없다. 과연 리벤지가 가능할지 줄리엔 강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제왕전에서 최소 4강에서 맞붙은 두 선수가 단체전 결승 1라운드부터 맞붙습니다. 야, 정말 빅매치. 너무 세다. 너무 세게 붙었어요. 그대로 쓰자. 그대로 쓰자. 그래서 가자. 손 안 든다. 야, 이거 제대로다. 네. 좋아, 이거. 좋아. 염무 없어요. 염무라고? 이러 슛! 이렇게 말고, 자, 오다 들어와.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저 배지기, 배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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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저 배지기, 배지기! 아! 돌려 세웁니다! 저 배지기, 배지기! 아! 돌려 세웁니다! 이렇게 청사빠 정다운이 첫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 아!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비디오! 아, 비디오 판독? 오,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 비디오 판독. 아, 근데 여기가 조금 좀 애매해요. 여기 왼쪽 팔꿈치가. 정다운 선수의 무릎은 왼쪽 무릎은 지금 뜨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이게 줄리엔 강의 왼쪽 힙부 쪽과 마지막까지 네. 돌리는데 네. 저쪽 왼쪽 팔 지금 정다운 선수 팔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팔! 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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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아니야 엉덩이! 아 이거 애매하다. 근데 너무 애매하다. 역시나 첫 판부터 쉽게 비디오 판독도 되잖아요. 아, 이 진짜 이 한 판 승부가 결정되어진다면 네.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 이 씨름이라는 스포츠가 네. 정말 0.00001mm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빠 8이 지면에 먼저다 홍사빠 승입니다. 판독 결과 판정이 바뀝니다. 괜찮아.
자, 일단 경기 양상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준리엔강 선수는 주특기같이 밧다리 걸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텝을 빼기 위해서 이 정다운 선수가 뒤로 빠집니다. 네. 빠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어치기가 형성됐거든요. 네. 이때 마지막에 줄리엔강 선수가 비디오 판독 끝에 첫 번째 팔을 가져갑니다. 아우, 너무 좋았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번이랑 약간 복수하는 느낌이었으니까 네, 너무 좋았었어요. 씨름이 진짜 너무 재밌는 운동인 것 같았어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스스로가 조금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오, 지금 모래판으로 성큼성큼 정다운 선수가 걸어 들어오는데 기분 나쁜 패배입니다. 그렇죠. 정다운 선수는 이겼다고 봤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에 그 왼손이 지면이 빨리 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고고! 인간 고! 나이스! 너무 세. 무릎. 자, 그대로 몸 다 들어와. 자세. 엔강 다리 위치 좁히고! 줄리 엔강 대 정다운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강하게 힘 대 힘으로 맞붙습니다. 해야 돼요. 지금 왼쪽. 해야 돼요. 지금 왼쪽. 거대한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팔 빠졌어요. 들어봅니다. 팔 빠졌어요. 팔. 해야 돼요. 맞붙습니다. 덧거리! 그렇지! 덧거리! 아, 경기업에! 밀어붙입니다! 덧거리! 덧거리! 아, 경기업에! 밀어붙입니다! 아, 정다운! 이렇게 두 번째 판 청사파의 정다운이 따릅니다! 예! 오케이! 와! 됐다! 괜찮아! 나이스! 손을 수비형을 풀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덧거리 걸기를 줄리앙 선수가 구사했는데 몸을 잡아서 상대를 꺾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고 도망가는 순간에 바로 밀려버렸어요. 이 덧거리 걸기가 페인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덧거리 공격은 상대방의 기술은 상대방 뒤쪽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네. 뒤쪽으로 넘기는 건데 지금 정다운 선수가 허리가 90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리엔 강이 덧글을 더 갔지만은 그 상황에서 그냥 대치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덧글을 하더라도 다리만 가게 되는 것이 네. 아니라 위에 상체를 제압을 하면서 같이 걸어줘야 되는 거죠. 호호 침착하게 호호 침착하게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무조건 다음 판 이겨야 돼요. 역시나 미리 보는 제왕전이라고도 불릴 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결국은 세 번째 판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안 강 선수가 계속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에 반면 정다운 선수는 힘의 실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판에 어느 선수의 기술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지 그게 기대됩니다. 다섯 번. 손가락. 내가 7대 4! 허리 펴야죠, 허리! 세 번째 턴 시작합니다! 배치기 들어갔다가 배치기! 우와! 배치기! 배치기! 흑해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배지기!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배지기! 배지기! 도망갑니다! 잘했어. 빅매치다, 빅매치.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정다운의 승리였습니다. 야.
네, 지금 와 줄리앙 선수의 왼배지 기술 강력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힘으로 잘 버텨냈고 마지막에 정다운 선수의 공격이 들어가면서 또 한번 대치기를 구사하려고 했지만은 아쉽게도 모래팔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진짜 저 경기는 정다운 선수의 동물적 강강이 살아난 거예요. 오, 그렇군요. 안 그랬으면 그 넘어간 경기거든요. 근데 기웃뚱기웃뚱 살아나면서 그걸 갖다 대치기라는 거예요. 역시 파이터에 있는 승부 기질이 마지막에 몸에 배어있는 게 나왔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이 1라운드가 오늘의 결승전이 어떨지를 설명해주는 매치 같았습니다. 2라운드, 와. 대박. 역시, 역시. 아, 너가 제왕해. 안 할래. 끝냈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줄리앵강 형이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안 질 거라고, 무조건 안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연습하고 다른 기술 배워야 돼요. 네. 삿바 워리어가 1승을 가져갔고요. 아직 두 번의 승리가 더 필요한 삿바 워리어, 그리고 캡틴 코리아는 세 번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라운드 결승전의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삿바 삿바 워리어 팀, 어떤 선수가 출전합니까? 저희 2라운드 출전 선수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아! 김상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히어로, 히어로. 2차전의 히어로. 주제 나간다. 김상욱입니다. 네. 밖에 딴 뜻이겠죠, 이번에. 네. 자, 그렇다면 캡틴 코리아 팀 어떤 선수인가요? 저희는 이무영 선수입니다. 진짜 저 형님만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무영은 제일 무서웠습니다. 야, 이무영 선수는 이번에 새로 영입되었지만은 와, 임팩트가 너무 강한 선수예요. 타 팀에서 가장 지금 견제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사실은 이무영 선수입니다. 그럼요. 다른 선수들은 실력을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얼굴로 합류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의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짜 한 판 내줄 수 없는 그런 명승부가 저는 펼쳐지리라고 봅니다. 상욱이가 현역이고 또 격투기를 하고 있지만 씨름을 지속적으로 해온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붙어서 이겨봐야 되지 않겠나. 야, 이거 짤라고 해도 이렇게 못 짜겠다. 전우들이 보고 있다, 전우들이. 자, UDT냐 707이냐. 해병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 아무래도 바다 쪽이 더 나으니까요. UDT가 이길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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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이보다 더 강한 자존심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소속감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믿고 보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 사명감을 갖고 또 한 판 걸리겠습니다. 아, 싸우기 쉽네. 연습하자. 예루스. 아빠들 잡는 데가 손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너무 딱딱하고 진짜 크셔가지고 허벅지가. 그래서 아, 정말 강하신 형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욱아 가자! 아, 상욱 사파 잘 잡았다. 새로운 얼굴의 이무영이냐 아니면 기존 멤버였던 김상욱이냐. 첫 번째 판 시작됩니다.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 아꿈치, 아꿈치. 네가 힘 떴어. 네가 힘 떴어. 힘만이 전자입니다.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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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우비 저거 잘한다. 파우비 저거 진짜. 예. 청삿바 김상욱의 승리입니다. 와.
왼발이 빠져 있었어 뒤로. 약간 눈이 살짝 돌았거든요. 어 이것 봐라. 이거는 안 되겠다. 진짜 내가 한번 여기서 한번 불사지려야겠다. 김수영 선수가 베이직기를 구사하는데 임우원 선수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휘청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네. 왼베지 기술을 성공시킵니다. 김상우 선수가 그래도 예선전부터 끝이 올라왔죠. 그럼요. 네. 그리고 몇 주간의 연습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게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한시름 놓았다라는 생각이 좀 또 들었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이에요. 하지만 이무영 선수의 힘을 저에게 받기 때문에 그 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절대 치지 말고 이거 한 판만 더 이기면은 내가 팀원들의 진짜 승리에 보탬할 수 있고 승부에 대해서는 진심이구나 하면서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계속 어깨를 밀어 넣어서 삿발을 잡았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두 선수가 섰어요. 두 번째 판 출발합니다. 오른쪽 버거 오른쪽! 자 들고 잡니다만 들리지 않아요. 이무영 버텨냅니다. 김상우 선수 여유가 있네요. 네. 먼저 먼저 거기 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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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돼. 아. 이렇게 두 번째 판말에 김상욱을 꺾는 이무영입니다. 아 근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친구가 분명히 힘이 있고 저를 이제 밀고 있지만은 무게 중심이 내가 훨씬 더 강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는 그냥 체중으로 눌렀는데 잘 눌려가지고 두 번째 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김상욱 선수가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차돌리기 기술을 구사하려고 해서 다리를 드는 순간 네. 이때 힘으로 잡아서 잡채기로 꺾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힘만 쓰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췄는데 그러게요. 두 번째 판에 상대만 움직이는 찰나에 힘을 써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승부가 났습니다. 야, 이거 끝이 갈 수 없네, 진짜 오늘. 야. 시리만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있는 김상욱일지 아니면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줄 이무영일지 이거 한 판만 더 이기면은 내가 팀원들의 진짜 승리에 보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싼 똥 내가 잘 치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가 집중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씨, 아, 너 진짜. 형님, 저 다 주십시오. 아, 형. 나이가 힘든다. 자, 카르스 바 놓고 아직 잡지 말고. 오늘 처음 하는 거 맞아, 실은? 잘하고 있어! 아우 땀나. 1대1이고 지금 여기서 누가 끝까지 집중하느냐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집중 이겨야죠. 절대 지면 안 된다. 이거 지면은 UT 선배들한테 연락 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놈 쎄. 어깨 밀어 넣어야 돼요. 어깨도 밀어 넣어야 돼요. 어깨. 어깨 밀어 넣어야 돼요. 오른발 오른발 형님 거기 올라가지 거기 올라오라고요. 시작했습니다. 거기 올라와 올라오고 거기 머리 선생님 머리 그렇지. 운명을 가릴 세 번째 판 강하게 힘으로 붙어요. 돌아 나와야 돼요. 돌아 나와야 돼. 밀어붙입니다. 김상욱이 밀어요. 이무영도 밀리지 않고 버팁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두 선수 계속해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뭐 지금 공격 형이 먼저 해도 돼. 형이 먼저 해도 돼. 무릎 타지 마. 무릎 타지 마. 형이 돌아 나와 왼쪽으로 돈 나와 왼쪽 돌아 나와야 돼. 움직임은 없지만 정말 강한 힘이 격돌하고 아, 있어요. 지금은 엄청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데요 메라치기. 밀어붙이는데요 메라치기. 밀어붙이는데요 메라치기.
탔어. 무릎 탔잖아. 무릎 탔어. 무릎 탔다고 무릎. 비디오 판독으로 가나요? 아. 자, 지금까지 모래 서쳐 있는지 지금 이제 안 그러면 저 가해 그 테두리 안쪽에 있는 건지는 네.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상욱 선수의 무릎이 안 닿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릎 탔어, 무릎.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고 여기 허벅지. 닿았어, 닿았어. 무릎 닿았어. 아, 손에 닿았어, 닿았어. 여기 샀다니까. 이겼어, 이겼어. 네, 지금 넘어지는 아. 과정에서 김상욱 선수의 무릎이 지면에 먼저 닿았느냐 아니면 넘어지는 임우영 선수의 엉덩이가 먼저 닿았냐. 꼬드로 한번 볼게요. 그쪽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판독관이 경기장을 입장하고 있습니다. 판독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빠 선수의 우측 무릎이 지면에 먼저다. 청사빠 선수의 우측 무릎이 지면에 먼저다. 청사빠 승입니다. 이변이란 말 자체가 김세홍 선수에게 우위를 줬고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자마자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두 팀의 라운드 스코어가 1-1 원점이 됐습니다. 진짜 결승전 났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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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지금 재밌지? 나이스! 넘어지기 전에 저희 씨름판에 라인이 보이더라고요. 그 넘어가는 순간에 저도 그래도 최대한 허리를 틀었고 진짜 끝에 허리 조금 필라고 집중했던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한 끝의 집중력에서 또 결과를 또 바꿀 수가 있구나. 너무 씨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했어. 이긴 거야. 야, 경기 내용은 이겼다. 그럼 됐어. 지울 수도 있죠. 뭐 정말 아쉽지만은 정말 강한 사람하고 만나서 싸우셨으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각 팀의 중량급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삿바 워리어 팀 김요한 선수입니다. 김요한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캡틴 코리아 팀 출전 선수는요? 샘 해밍턴! 와! 아, 빅매치다! 화이팅! 빅매치다! 선이 아까 그대로 오른쪽으로만 딱 잡고 앞다리 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앞다리 매지 이렇게. 그냥 막 형으로서 질 수 없잖아요. 저희는 대선 때 너무 힘들게 이겼고 상대는 또 너무 쉽게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상대 전력이 너무 좋았고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스파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숙여줘야 돼, 그 기술이 되는 거. 같이? 같이. 야, 걔 엄청 향이 다 쎄. 아, 다들 옆에서 그냥 김요한 씨 약간 거미배 같다고 말랑말랑하고 뭐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귀에다가 발음 넣더라고요. 우리 코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그냥 기술 제대로 써보라고. 최장신 선수 대 최고 중량 선수 이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키와 무게 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네, 양 선수 모두가 하나씩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 아, 그게 좀 기대됩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네. 키, 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가 더 유리합니까? 저는 키요. 저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다르네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만큼 김유현, 샘 해밍턴 선수도 어떤 경기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지는 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화이팅!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단체전 우승, 그리고 탈락 후보자 0입니다. 과연 이 두 선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경기를 잡을까요? 이거 안 되지. 자, 크리스가 잡아. 어깨 먼저 씹어 넣어야 돼요. 어깨 먼저. 먼저 씹어야죠. 좋아. 쌤, 좋아. 어깨 먼저 씹어 넣어야 돼요. 어깨 먼저. 좋아, 좋아. 그렇지, 어깨 더 먼저 집어넣어요. 샘 해밍턴 선수가 앞선 경기들과 확실히 달라요. 의사빠. 자, 이번 만큼은 해밍턴 선수도 해보겠다는 의지, 해볼 수 있다는 의지,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어요. 슛! 오른쪽으로! 자, 자세 준비! 오른쪽 오른쪽! 첫 번째 판! 아, 허리 상반을 잡아요! 스텔라로 누르고 잡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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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로 누르고 잡니다! 김요한 버텨냅니다! 아야 살아내 살아내! 아! 아! 빨리! 끝까지! 끝까지! 스텔라로 누르고 잡니다! 김요한 버텨냅니다! 버텨냅니다! 스텔라로 밀어붙이면서! 청사빠 김요한의 승리입니다. 낮게 들어가더라고요. 김요한 선수가 낮게 들어갈 거면 제가 사빠 뒤에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김요한 생각보다 힘이 좀 있어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쉬운 상대 아니었어요. 아, 지금 샘 해밍턴 선수는 등체 기술을 계속 구사하는데 자꾸 정면에서요. 등체 기술은 상대 오른 다리 왼쪽으로 더 빠져 나와서 상대를 내 우측으로 틀어야 되는데 중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대치 기술 먹히고 말죠. 지금 계속해서 샘 해밍턴은 그 등체기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네, 자기 중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체중이 적은 사람들을 위에서 눌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사발 해서 이게 눌리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김정희 누굽니까? 국대 출신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이제 두 번째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빠의 김요한 그리고 홍사빠의 샘 해밍턴. 엔진의 본질. 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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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이대로 연다. 자세. 두 번째 판 시작해요. 대진. 제발, 제발, 제발. 두 번째 판 시작해요. 대진. 이렇게 김요한 선수가 두 번째 판도 따냅니다. 아이고.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그쵸? 잘 들어갔는데. 아, 샘 해밍턴 선수가 그전에는 앞으로 뒤로만 밀었는데 오늘 보여준 거는 등체기와 왼배지기 기술을 구사하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보입니다. 네. 연습은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기술의 습득은 좋은데 아직까지 완성의 그 완성도로 가기에는 조금 좀 미약하다. 그러나 다음 경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 잘했어. 굿! 잘했어. 잘했어. 그냥 준다. 괜찮아, 괜찮아. 약간 멘붕이었다고 해야 될까? 내 팀 입장에서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제 저희 팀에서도 어쨌든 두 명이 탈락 후보자로 내보내는 상황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2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괜찮았고 저희가 얼마든지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전을 통해서 이제 마음껏 길이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김요한 선수가 라운드 승리를 따내면서 삿바 워리어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예. 너무 좋았죠. 1등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코치님이 아무래도 열정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인 것 같아요. 선수가 졌을 때 그 좌절감과 뭐 이겼을 때 희열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겼을 때랑 저의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제왕전까지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